안녕하세요, 작가님. 현재 한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스토리를 짜고 있습니다. 한정된 장소. 일단은 배경 리소스를 사 돈이 많이 아껴지겠네요. 20화 정도 될 것 같은데 중편이에요. 이런 조건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? 고민이 많이 됩니다. 모두들 털하입니다. 넓은 질문이긴 하거든요. 본인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 내가 어떤 걸 모르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경험치가 아직 쌓이기 전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많은 고여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경험을 아직 덜 해봤기 때문에 가급적 함정을 피해가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겠지? 거기에 대해 가장 좋은 것은 함정을 전부 다 밟아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. 매운맛 버전들 있습니다. 근데 그러면 무섭잖아. 헬로 월드님, 혹시 그 스토리 경험이 어떻게 되세요? 이 지금 짜고 계시다는 20편짜리 20화짜리 중편이 첫 번째 도전인가요? 아니면 완결시킨 스토리가 예전에 몇 개 있었나요? 요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? 아, 첫 번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건강하고 정석적인 입장을 말씀드릴게요. 한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중편 작품을 최대한 많이 서치해서 전부 다 좀 보세요, 일단.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착실하게 성장해 나가는,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작가들의 공통된 방식이기는 해요. 그러면 장소가 한정되면 보통 어떤 특징이 있구나,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지는구나,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얘기고, 당장 지금 뭔가를 위해서 막 달리고 있을 때는 이런 답변이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, 그죠? 이거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이런 종류의 작품을 하시는 분하고도 얘기하고 회의도 하고 밤에 술 먹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얘기한 기억이 나서 마침 말씀드린 게 좀 있습니다. 작가는 한정된 공간에서 20편이면은 꽤나 임팩트 있고 압축되어 있는 얘기고, 보통 그런 경우는 현대 스릴러나 심리 스릴러인 경우가 좀 많고 등장하는 인물의 숫자도 많지 않은 경우가 좀 있고, 아니면 군상극이면 아예 딱 정해진 몇 명이 딱 있다거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. 근데 한정된 장소를 골라서 이야기를 짤 때에 작가가 처음부터 독자에게 원하는 게 둘 중에 하나라고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. 이 공간을 완전히 상상 속에서 그려낼 수 있게 독자를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원하냐.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, 일단 독자의 마음속에 그 한정된 공간이 완전히 도식이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어요. 여러 가지 묘사를 다 생략하고 압축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리듯이 상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생동감 넘칠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이 한정된 공간 자체를 독자로부터 베일에 쌓여진 상태에서 미스테리함을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접근법이 조금 다릅니다.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경우의 수를 그냥 퉁쳐가지고 한정된 장소 중편이면 전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약간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몇 편 정도를 할애해서 이 한정된 공간을 독자에게 그리게 해줄까, 아니면 한정된 공간에서 일부분은 접근 불가하게 막아놓고 그곳을 미스테리 혹은 긴장 혹은 텐션의 용도로 쓸 것인가, 이 모든 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.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. 독자가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그려놓을 수 있을 만큼 생생하게 일단 입력이 되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유리해진다는 건 공통 원칙이기는 해요. 그런데 작가가 구상해놓은 그 한정된 공간이 독자에게 그렇게 전달하기엔 너무 복잡해, 그거 묘사하다가는 몇 화 동안 배경 묘사로 끝날 것 같아, 그런 경우는 일부러 반대편으로 가기도 합니다. 독자가 이 주인공의 눈에 빙의를 해서 현재 보여지는 한정되어 있는 이 정보들만 가지고 그 공간 안을 알아나가는 방식으로 쫄깃함과 텐션을 주면서 그렇게 1화, 2화, 3화를 가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이 공간 전체에 대해 인식도 됐고 그동안 지루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여전히 오픈되지 않은 공간도 있고,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노련한 분들도 계시죠. 중요한 것은 결국은 몇 화만에 갈지에 따라 다를 수 있죠. 그 공간의 넓이나 복잡성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독자들이 그 한정된 공간에 대해서 그려낼 수 있으면 참 좋다 하는 거고, 거기까지 가는 동안 묘사만으로 가면 큰일 난다, 결국은 사건이 이야기를 진행해 끌고 나가야 되는데,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. 독자의 집중력은 무조건 소비재다. 문장이 이어질수록 점점 더 마치 구멍난 독에 물처럼 새어나갑니다. 그래서 이 그네를 한번 밀면 움직이다가 점점점 멈추잖아요. 멈출 때 쯤에 강력한 사건 혹은 매력적인 문장으로 등을 한번 또 밀어주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걸 반복할 뿐이다 라고 소설가 김훈 선생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우리라면은 임팩트 있는 장면이겠지만 소설 같은 경우는 문장이겠죠. 여기서 이 문장이라는 것을 사건으로 바꿔도
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결국 독자가가 한정된 공간을 제대로 자연스럽게 그려내서 생동감 있게 그 안에서 있는 것처럼 몰입을 하게 될 때까지 오직 묘사만으로 가는 위험천만한 짓은 피하시길 바란다.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는 있겠죠. 그 사이도 계속해서 독자들이 어떤 텐션, 긴장, 궁금함 혹은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. 그네를 뒤집어 밀어줘야 되거든요. 요 정도가 이제 지금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넓은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여러분들 작품 분석이라는 말 어려우시죠?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분석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. 전공생들도 그래요. 뭐 영화를 분석해보자, 만화를 분석해보자, 분석이라는 말을 쓰면 다들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부담을 한 방에 날려드릴게요. 분석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남들은 어떻게 했나 보자라고 이해하시면 90%쯤 맞아요. 나머지 10%도 있어요, 물론. 하지만 90%는 남들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보자라는 게 분석에 거의 답니다. 근데 전제가 있죠. 남들이 어떻게 했나 보자 하려면 남들이 뭘 어떻게 했나 보자가 있어야겠죠. 그러려면 내가 지금 원고를 하고 있어야 돼요. 내가 원고를 하다가 막혔어.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남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를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분석은 원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쉬워요. 반면에 나머지 10%는 내가 지금은 원고를 안 하고 있는 시기야. 그냥 취미 삼아서 분석해보고 싶어. 그럴 때 나머지 10%거든요. 그거는 남들이 어떻게 했나 보자, 그 어떻게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내가 의미를 설정해야 돼요.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. 그 기준은 무한에 가까워요. 컷 크기 분석해볼까? 대사량 분석해볼까? 컷 간격 분석해볼까? 조명의 종류 분석해볼까? 색감 분석해볼까? 캐릭터 숫자 분석해볼까? 무슨 말이에요?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류는 무한에 가깝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원고를 하고 있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막히는 부분을 남들은 어떻게 했나 보자로 찾아보는 게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. 되게 쉽죠? 이렇게 얘기하면 분석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원고를 처음 해봐. 근데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이 너무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. 아, 왠지 내가 만화를 많이 본 짬바로 느껴보기에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이 좀 루즈해 보여. 고민이 생겼죠. 그때 남들은 어떻게 했나 볼까? 이게 분석이에요.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 다 봐가지고 주인공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만 다 찾아봐요. 일단 컷이 크구나. 이 부분은 한 번에 등장 안 하고 발끝부터 나오네? 여기는 뒤통수로 나오네? 이거는 뭐 대사부터 나오네? 이 보면서 대사가 중요한 캐릭터면 대사부터 내보내고 얼굴 마스크가 뭐 미쳤어 그러면 얼굴 뭐 아니면 궁금증을 올리고 싶으면 뭐 이 신체 일부부터 뭐 아니면 뭐 그 주인공의 등장에 대한 타인들의 반응 리액션으로도 보여주는구나. 이걸 보면은 이게 분석이에요.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또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. 여러분들이 처음 도전하시는 뭐 처음 쓰시는 분들이 막힐 때마다 분석이란 이름에 남들은 어떻게 했나 보자를 해보시면 굉장히 공부가 빨리 됩니다.